また連絡でき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도쿄의 뉴타운으로 재개발된 럭번기 힐즈. 이곳에 자리 잡은 모리 타워에는 엘리베이터 역사상 획기적인 엘리베이터가 등장했다. 복층 구조의 엘리베이터다. 일반 건물에서는 짝수층과 홀수층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운행하지만 이곳에서는 두 대의 엘리베이터를 위아래로 연결해 짝수층과 홀수층을 동시에 운행하고 있다. 고층 건물의 경우 엘리베이터 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리타워에는 2층 구조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많이 오가는 출퇴근 시간 등에 홀수 짝수층에 동시에 타고 내릴 수 있어 엘리베이터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사실 초고층 건물의 역사는 엘리베이터와 함께 해왔다. 1850년대 안전장치가 있는 엘리베이터가 발명되면서 5층 이상의 건물이 지어졌고 수압식 엘리베이터는 10층 이상을 가능하게 했다. 2km의 초고층을 바라보는 지금 엘리베이터는 또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도시는 이제 초고층을 넘어 하이퍼 고층의 시대, 수직 도시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만약 이곳이 1km가 넘는 하이퍼 고층의 숲으로 바뀐다면 인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지난해 착공에 들어가 2010년 완공 예정인 시카고 스파이어 빌딩은 수직 도시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시카고 스파이어는 사무 공간이 전혀 없는 순수한 주거용 건물로 지어진다. 150층 높이에 모두 12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약 142층 위치에 진동 제어 장치를 갖추고 있는데 1200톤의 이 장치가 빌딩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 위에는 조그만 삼각형 모양의 전망대 공간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그곳에 서면 지구가 둥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파트에서 지구가 둥근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SF 영화에서나 보았을 법한 풍경이 이제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초고층 건물이 가져올 삶의 변화. 많은 사람들은 초고층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오르고 있는 기름값과 교통 체증 등이 사람들을 도시로 모여들게 만들어 과밀화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보다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보다 많은 공원이나 보다 좋은 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 도시로 불러들일 것입니다. 교통 체증과 기름값 상승 외에도 사람들을 도시로 불러들이는 요인은 여러 가지다. 도시는 여전히 양질의 교육과 문화, 복지, 의료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고 따라서 삶의 질은 도시에서 살 때 보장된다. 자동차의 보급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찾아 도시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도시로 몰려들고 있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초고층 건물은 에너지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초고층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초고층 건축 붐이 일고 있는 부산 광역시 월드 비즈니스 센터의 솔로몬 타워, 해운대 관광 리조트, 부산 롯데월드 등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이 3개나 들어설 예정이다. 주거용 건물로는 80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도 건설 중이다. 모두 3개 동에 1,2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 아파트 안에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과 복지 관련 공간을 많이 할애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가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는 3, 40층의 빌딩을 9개나 10개 정도로 해서 2m에서 6m 간격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계속하면서 시 관계자와 계속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 더 높이를 올릴 수 있다면, 예를 들어 60층짜리라고 하면 5개의 빌딩만 세우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빌딩의 옆을 틔워 지상의 녹지 공간을 더욱 넓혀서 일반인들에게 유용한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발상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는데 빌딩을 더욱 높게 세우면서 이를 통해 주위를 더욱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채광이나 공기순환이 잘 되게 했습니다. 즉, 일반 아파트가 아닌 초고층으로 세웠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었고,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허용 공간이 얼마 남지 않은 현대 도시에서 초고층 건물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1, 2km에 이르는 하이퍼 고층 건물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